37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2024학년도 수능 37번은 마찬가지로 순서 문제였는데, 순서 문제에서 오답률 3위가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 문제 중 오답률 3위가 순서에서 나왔다는 거. 근데 선생님은 생각할 때이 순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느낌이 있지만,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를 고민해 보면, 36번과 37번이 똑같은 성지가 정답이었다는 거. 그래서 옳은 성지를 골랐던 아이들도 뭔가 순간 멈칫했던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답을 잘못 골랐을까? 왠지 36번, 37번에 답이 같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선은 주어진 문장 먼저 읽어보고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면은 규범은 생겨납니다. 그룹 안에서요. 근데 뭐에 대한 결과로 규범이 나타나냐? 여기 보면은 오브 보이죠? 전치사. 그리고 conforming, 동명사 형태 나와 있죠? 그래서 pupil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뭐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people, conform 이렇게 조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사람들이 순응하는 결과라. 그죠? 사람들이 순응하는 결과. 근데 뭐에 순응하냐? 행동인데 어떠한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 그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순응하는 결과로 규범이 생기구나. 그러므로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The start of norm 이 규범의 시작은요. occurs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 When one person acts에서 어떤 한 사람이 act 행동해 in a particular manner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특정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냐면 she thinks that she ought 명사지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 ought 다음에는 그렇지 act 블라블라 생략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문장 한번 읽어보면은 규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규범은 무엇일까요? 규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순응한 결과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도 그렇게 뭐 한다. 그치? 행동을 한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규범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문단을 다 읽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시 한번 봐볼게요. A 첫 문장 볼게요. Thus. 그러므로, She may prescribe the behavior to them by altering the norm statement in a prescriptive manner. 그녀는 아마도 뭐 한대? prescribe 하죠. 여기서는 지시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시를 한대. 행동을. 그들에게 뭐 함으로써 altering 말함으로써 norm 어떤 규범 진술을 말함으로써. 그러면서 또 여기 다시 한번 prescriptive 나와 있죠. 지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녀가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막 지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B의 첫 문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some others, 어떤 사람은 will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여기 지금 hav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둘의 관계가 수동이야. 그래서 PP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그 행동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대.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이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뭔가 주어진 문장과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죠? 아니면 A와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아. A는 지시한다라는 거고 B는 지시되게 하지 않는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 한번 봅시다. 또 others may conform to this behavior. 어떤 사람들은 순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에 많은 이유로 순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규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순응한 결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뭘까? 선생님 생각에는 C인 것 같아. 그쵸? 왜 여기서 C가 들어가야 하냐? 이 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냐면 자신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여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규범이라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 규범이 생긴대. 왜? 자신이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C로 가면은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에 뭐 할 수 있대? 순응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this behavior가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this behavior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 사람을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에 순응을 한대.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initial action. 처음 행동한 사람 있죠. 최초에 행동을 한 사람은요. may think that.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Others ought to behave.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 뭐처럼 she behave in situation of this sort.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자신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C는 당연히 어디에? 주어진 문단에 추가 설명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C에서 얘기하고 이제 하는 게 뭐야? 최초에 행동을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최초 행동을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최초 행동한 사람은요. 한 사람. 자신이 행동하는 것처럼 누구도 다른 사람도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뭘 할 가능성이 있어? 그치? 자신의 행동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그녀는 그들에게 행동을 지시할 수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 막 지시하는 말투를 하면서 야 너 이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alternately 번갈아 가면서 she may communicate that 그녀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대디아를 conformity가 대절의 주어야. 그래서 순응이 is desired 뭐 된다. 그렇지. 원해지는다. 순응을 좀 해주세요. 순응이 바래지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순응이 다양한 방식으로 바래진다
라고 커뮤니케이트 전달할 수도 있죠. Such as by gesturing 뭐 하면서 몸짓감 같은 몸짓 이런 같은 것으로 뭔가 이렇게 막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게다가 she may threaten to sanction them for not behaving she wishes 해서 그녀는 또 위협도 할 수 있어. sanction 하겠다고. 이 sanction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제재를 가하다야. 너 이렇게 하면 나 너 뭐 안 해줄 거야? 밥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 너희들 뭐 밥 안 줄 거야. 엄마가 이런 말 뭐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이 some 어떤 사람에게는 순응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끌기로 하죠.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죠. 협박받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그렇지. 뭐 위협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일부 사람들은 순응하겠죠. 그래서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하겠죠. 근데 but B에서는요. Some others will not need to behave the behavior prescribed to them.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무슨 내용이었어? 그치?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이 뭔가 그들에게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지시 당하는 것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they will observe the regularity. 그들은 뭐 한다? 그쵸? 뭔가 관찰을 해. 규칙성 관찰을 해. 규칙성 관찰을 해서 결정해.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내가 수능을 할지 말지 그죠? 수능을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을 해. 그래서 they may do so.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도덕적인 이유, 이성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이유도 지시당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그치?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글의 배열이 C 먼저 가고요. C의 마지막 부분이 A의 첫 문장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A와 B는 뭐야? 대조를 이루고 있어. A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순응한다고 했지만 또 B에서는요. 지시당하는 것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순응이라는 걸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7번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글에 대한 근거, 특히나 순서 배열에 대한 근거가 정확한 글이라서 잘 해석했으면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36번, 37번에 선지가 똑같은 게 답으로 가서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안 틀렸을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